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스토커 스토커즈의 키미입니다. 서서 하니까 뭔가 더 자유분방해졌어요 여러분. 자, 제가 2주 동안 영국에 다녀와서 알아보고 싶었죠? 이번 영상부터 제가 런던에서 쇼핑을 해온 아이템들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서 이번 영상부터 제가 런던에서 쇼핑해온 아이들을, 제 베이비들을 브랜드별로 소개해드리고 런던에서 쇼핑을 할 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 이런 것까지 방출할 테니까요. 많은 기대야. 벌써 기대가 되지 않아요? 딱 대놓고 써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랜드는 탈라스입니다. Stalkers. 또 키미가 또 힙찔이었잖아요. 어떻게 의자 없어서 난리가 났어. 막 몸이 자유분방해. 아무튼 이렇게 힙찔 시절 키미는 팔라스라는 브랜드를 런던에 있을 시절 굉장히 애용했는데요. 팔라스는요, 영국판 슈프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팔라스라는 브랜드의 배경을 조금 보시면요, 스케이트 보더를 타는 크루들이 있었어요.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 따분해, 뭐라도 해볼까 해서 런칭을 해버렸는데 대박이 터진 거죠. 처음에는 이 제품들이 런던 부티크 샵들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. 왠지 이 희소성 때문에 좀 뜨지 않았나 하는 약간 마케팅 전략 아닐까요? 2009년에 런칭된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은 브랜드예요. 그런데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합니다. 슈프림만큼 인기 또한 많고요. 새 시즌 제품들이 소개가 되면 줄을 떼거지로 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예요. 슈프림과 팔라스의 다른 점이 있다면요, 옛날에 조금 전에 팔라스 제품들은 슈프림에 비해서 조금 깔끔했어요. 스트릿웨어치고 깔끔했지만 요즘에는 조금 슈프림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.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사요. 근데 또 내가 여러분 런던에 갔다 왔는데 보여드려야 되니까 신상으로 준비했잖아. 돈 썼잖아? 요 제품들이 바로 제가 런던에서 데려온 따끈따끈한 팔라스 신상이랍니다. 아니 곧 SS 신상이 나오기는 하는데요, 제가 이미 다녀왔잖아요. 어떡해요. 아무튼 요 제품 딱 보시면 그래도 키미 취향을 반영을 했어요. 조금 그나마 깔끔하고 무난하고 웨어러블한 애들로만 준비를 했습니다. 맨투맨은요, 팔라스라고 해서 이게 약간 힙젤스 브랜드라고 해서 사이즈가 엄청 오버사이즈로 나오진 않습니다. 제가 준비한 요 놈이 엑스라지 사이즈인데 왠지 키미는 엑스라지 사이즈가 맞아. 기분이 나빠. 미디움 입으면 좀 꽉 끼더라고요.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. 아니 여러분 준비했어요. 집자가 입어볼 거니까요. 또 키미가 나와서 입고 자랑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티셔츠 제품군들은 또 여름하면 흰티 아닙니까 여러분? 여름에 검정 입으면 죽어나요. 그래서 흰 티셔츠를 준비했는데 팔라스의 특징은요, 로고예요. 이 삼각형 로고가 박혀있지 않으면 안 사야 돼요. 여러분 돈값 못하는 거예요. 요 삼각형 로고가 박힌 팔라스 티셔츠는 요 로고 디테일을 보세요 여러분. 벨벳 소재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팍 들어갔는데 남자 하면 핑크 아닌가요 여러분? 남자라면 핑크색 입어줘야지. 그런데 초창기 팔라스 제품군들은 되게 심플하게 이 로고만 박아서 나왔었어요. 그게 너무 작지만 간지?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슈프림바를 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과해졌는데요. 그래서 요 티셔츠 뒷면을 보면요, 얘네들이 어떻게든 그 삼각형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는 강해요.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팔 근육으로 삼각형을 만들었는데요, 난 솔직히 이 프린팅 떼어내고 싶어요. 아무튼 그 제품과 또 그리고 타이다이 제품이 있길래 또 요놈 또한 무난하니 들어갔길래 데려와 봤는데 얘는 삼각형 로고가 없잖아요. 내 돈 어디 갔니? 자, 그러면 제가 쇼핑해온 팔라스 착샷을 보고 오실까요? Stalkers. 이렇게 해서 제가 런던에서 준비한 첫 번째 쇼핑
쇼핑 로그였는데요. 브랜드는 출러스였습니다. 제가 이렇게 런던까지 다녀왔는데 구독자님들 선물 하나 안 사왔겠어요? 아니, 요것들은 좀 비싸요. 가격이 비싸서 요걸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그지라 제가 팔라스 양말을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이벤트는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그럼 카페 가입하셔야겠어요? 말아야겠어요?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 런던 쇼핑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키바!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